부시장 신종우입니다. 12월 8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2명, 오늘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9명, 타지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8명입니다. 먼저 기 확진자 및 타지 확진자의 접촉자 관련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975번, 79번, 80번 확진자는 1972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1977번, 78번 확진자는 1965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985번 확진자는 1984번의 가족입니다. 또한 진주 1986번 확진자는 1969번의 접촉자이며, 진주 1987번, 88번 확진자는 1970번의 접촉자이고, 진주 1981번 확진자는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이분들은 각각 어제 관내 병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어제 오후 8시와 오늘 오전 9시 및 오후 1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8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976번 확진자는 입원 전 검사자로 어제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후 8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1982번부터 84번, 1989번부터 92번 확진자 7명은 각각 기침, 두통, 이누통 등의 증상에서 어제 보건소 및 관내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 및 오후 1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이어서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상황입니다. 진주 1968번, 69번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한 곳의 학생 교직원 116명과 중학교 한 곳의 학생 교직원 390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괄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992명이고, 완치자는 1,886명이며, 103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526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55만 7,415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추가 진행 사항은 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당국의 방역 수칙 강화로 지난 6일부터 비수도권은 8인 이내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는 기존 5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현행 16종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신규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는 1명에 한하여 입장이 허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유행 지속으로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여 도내와 우리 지역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 패스 도입에 대비하여 청소년도 이른 시일 내 예방접종에 참여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도 연령별 접종률에 따라 감염 발생률이 두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12월 1주차 기준으로 접종률이 13%에 불과한 12세에서 15세 연령대는 최근 4주간 10만 명당 감염 발생이 75%나 증가한 데 반하여
64%가 접종을 마친 16세에서 17세 연령대는 오히려 10%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12세에서 15세는 12.4명, 16세에서 17세는 6명으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예방접종의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청소년 이용시설인 학원, PC방 등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앞서 이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의 접종 간격은 3주이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접종 완료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크리스마스 전까지 1차 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제 전국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3,000명을 넘어선 이후 두달 만인 지난 11월 23일에 4,000명대, 불과 일주일 만인 11월 30일 5,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 1일 확진자는 7,175명으로 역대 최다 발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도내 확진자는 156명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이자 닷새째 100명대 발생하며 우리 시도 두 자릿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전국적인 감염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유의하시어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주기적 실내 환기, 의심 증상 시 검사받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 기본 접종 및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우리 시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